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주식 매매, 비트코인 매매,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용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비트코인 매매라든가 매수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모니터 한 개에서 두 개만 쓰실 분들을 위한 컴퓨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많이 썼던 게 어떤 것들을 많이 썼었냐면요. i5를 많이 썼었는데, 자, 봐봐요. 자, 10400, 그리고 10600, 그리고 이번에 나온 11400, 그리고 11500,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00. 자,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라인업을 쭈루룩 냈었는데, 10600이 339,000원, 11600이 342,000원. 어떻게 보면은 전작에 비해서 가격은 비슷해졌고, 성능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일하게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속도, 기본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11600으로 넘어오면서, 잘 안 보이나요? 11600으로 넘어오면서 4.1에서 3.9로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600K가 재고가 있다면은 요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성능은 더 잘 나올 거고요. 요게 이제 품절이 되면, 단종이 되면 11600K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6과 2.7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은 주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주식용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싱글코어, 그러니까 부스트, 기본 클럭이나 최대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쓰더라도 싱글코어가 3.9로 높은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1600K를 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제 10600K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혹시 11세대로 넘어오면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볼게요. 8코어짜리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3.6이라서 11600이 훨씬 더 높은 걸로 확인되고요. 11900K도 3.5 베이스 기준이라서 좀 낮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가격이 70만원 두 배잖아요. 가격 대비 싱글코어 성능은 11600K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걸 기반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B550 박격포. 박격포 들어갈 거예요. 국민 메인보드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B560 박격포 들어가시면 전원부도 12 플러스 2 플러스 1로 전원부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메모리 동작 속도도 다 인식이 가능하고 M.2 슬롯부터 시작해서 아주 깔끔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HDMI와 DP를 지원해요. 이 메인보드가, 요 메인보드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DP, HDMI 다 쓸 수 있으니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UHD 그래픽카드 750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 UHD 750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HDMI 2.0 및 HBR3는 60Hz에서 최대 3개의 4K HDR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한두 개 쓰기에는, 해상도나 인치 상관없이 한두 개 쓰기에는 요게 정말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기준으로 요걸로 들어간다로, 100% 들어간다로 보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메인보드에서 나는 모니터 3개까지 땡겨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있을까요? 이거는 550 메인보드가 라이젠 건데, 라이젠 것도 두 개밖에 없어요. 어지간하면 내장 그래픽은 두 개 정도까지만 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개까지가 있긴 한데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쿨러는 다음으로, 쿨러는 서모랩. 서모랩 요걸로 가시게 되시면은 어둑어둑하니 LED 없이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걸로 들어가고, 메모리는 당연히 3200 동작 속도까지 지원을 하니까 삼성전자 걸로 두 장 들어가고요. 그래픽 카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모니터 한두 개 쓸 거니까. SSD는
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달려요. 970 EVO 500GB를 갈 거냐, 980 프로라는 걸로 성능을 좋게 갈 거냐, 여기서 좀 많이 나뉩니다. 980 프로와 970 EVO의 이제 성능 차이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는 인터페이스가 PCI 4.0을 지원하느냐 3.0을 지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읽기 쓰기 속도를 한번 볼게요. 6900에 5000, 3400에 2300.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예요. 18만원대를 주고 비싸게 줬지만 속도가 7000가량 나오는 980 프로를 쓸 거냐, 아니면은 970 EVO를 가격 대비 아끼시면서 3400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잘 나갔던 그 속도로 쓸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왕 맞추는 거 나는 좀 더 좋게 맞추고 싶다라는 기준을 들어 잡기 때문에 요 980 프로로 돈이 좀 비싸더라도 들어갈게요. 왜? 그래픽카드가 빠져서 그만큼 돈을 아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케이스가 주식용에서 많이 쓰는 게 211, 요거 많이 써요, 저는. 로버스트라는 건데, 전면에 200mm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조용하고 쿨링은 잘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단에 쿨링팬까지도 다 주는 놈이에요. 그리고 LED를 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케이스 실제로 나간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둑어둑하죠? LED를 껐을 때는 요런 느낌이 될 거고, 상단에도 쿨러가 달려있고, 전면에는 큼지막하게 쿨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정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LED도 킬 수 있다. 옆모습은 요렇게.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뭐 그래픽카드 꼈을 때는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우리는 그래픽카드 없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 많이 추천드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추천드릴 만한 게 P1000, P1000 에프코 제품인데 요거예요. 스투마스터 58,000원.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140mm 쿨링팬이 3개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쿨링 잘 되고 LED가 없는 건데, 단점은 굉장히 크고 상단에 쿨러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쿨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로버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굳이 피천까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11T만 가도 충분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장 시작 시간부터 장 마감까지를 기준으로 잡거나 비트코인 매수 매매 같은 경우는 24시간 켜놓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600W에서 650W만 가도 충분하고요.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꽂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700W급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600W 기준으로 들어가고, 인증은 우리 실버로 봅시다. 실버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게 되면은 에프코 제품의 어썸 제품이 굉장히 가격이 괜찮아요. 등급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전력 효율이 잘 나온다라는 거니까 실버 등급, 골드 등급 다 괜찮습니다. 골드 등급 같은 경우는 600W도 8만원대라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차라리 실버급 정도로 잡으시면은 가격대 45,000원이나 5만원 정도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요거 그냥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품절나게 되면은 그냥 원하시는 거, 그냥 A10이라고 하는 요 700W급 있죠? 그냥 시소닉 제품에 700W 가도 충분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걸로 갈게요. 그러면은 싱글코어 굉장히 높은 걸로 진행을 해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싱글코어 속도 3.9 나오는 CPU, 그리고 LED 없고 큼지막한 쿨링이 좋은 공랭 쿨러, 메인보드는 DP-HDMI 내장 그래픽이 다 되는 메인보드, 전원부 굉장히 좋고요. 메모리는 동작 속도 3200짜리 2개 16기가, SSD는 980 프로, 읽기 쓰기 속도가 7000-5000으로 기존의 970 EVO보다 2배의 속도 차이가 나는 놈이고요. 케이스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LED도 온오프가 가능한 놈이고, 파워는 실버 등급으로 24시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놈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96만원 정도로 모니터 한두 개를 돌림에 있어서 주식, 비트코인 매매, 매수 그런 것들에 대한 컴퓨터를 한번 맞춰봤고요. 요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혹시라도 다른 컴퓨터 구매 예정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보시는 www.jogun.com.com 여기 아니시면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상담부터 견적,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요렇게 하시면은 진짜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 없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모니터 4개에서 6개